국도를 달리던 택시가 울산시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데 울산시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울산과 경주 경계 지역의 왕복 4차선 도로. 쿵소리와 함께 좌우로 흔들리던 차가 비스듬히 넘어집니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진 겁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는 타이어와 휠 수리비 40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동안 일도 쉬어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중앙 분리대로 보이고 신호등이 직선 거리로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라는 방향으로 지시대로 이제 갔는데 저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저기에. 사고 현장입니다. 제 어깨 높이만큼 길이 파여 있는데도 공사 중이라는 안내나 표지판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150m 앞 표지판은 공사 구간인 3차로로 차량 통행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고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외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차선이 분명하고 어둡고 그래서 많이 사고도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울산시는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안전조치를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표시가 아니고 직진 방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선 자체가 굴곡이 빈다는 거거든요. 운전자 과실이냐 안전조치 미흡이냐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